상대 미드에서 나오면 카사린 뽑으면 안 되는 챔 있나요? 그거 따지는 순간 카사린 그냥 하면 안 됨. 상정 좋은 게 거의 없어서. 카사린 할 때 중요한 마음가짐은 그냥 망하지 마셈. 카사린으로 커버 가면 안 되는데 커버 타이밍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상대 대포 웨이브야. 먼저 푸시를 하고 타워에 라인이 다 박혔어. 근데 우리 팀 정글 쪽에서 싸움이 난 거야. 아니 싸움이 날 것 같아. 상대 미드가 막 달려가고 있어. 보통 미드라면 같이 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. 카사린은 그냥 받아 먹으면서 백핑 4번 찍고 뮤토를 하면 됨. 그리고 결과를 그냥 기다려요. CS 먹으면서. 그게 맞아. 얘가 초반에 가줘봐야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. 백핑도 중요한 게 우리 팀 머리 위에 찍는 게 아니라 상대방 위치에 찍는 거임. 정글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 머리 위에 백핑 찍히면 상황 잘 모르거든요. 차라리 그냥 상대 미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그 위치에 띵띵띵띵 이렇게 찍는 게 낫지. 핑 찍는 것도 실력이거든. 머리에 백핑 5번 찍히면 상황 판단 안 돼요. 사실상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. 상대 위치에 그냥 찍어주는 게 낫지. 기분만 나빠 그냥. 상대 위치도 모르고 그냥 머리 위에 찍히고 있으면 가장 안 좋은 핑 미아핑 한 번 띵. 이거는 그냥 나 핑 찍기 싫어요 그거야. 그거 할 거면 그냥 핑 찍지 마. 옛날에 이제 미아핑이란 게 없었던 시절 채팅으로 이제 미드 미아. 기억나시나요? 옛날에 미아핑이란 게 없어가지고 채팅으로 쳤어야 되거든. 그리고 이제 막 상대방이 로밍 와서 죽었어. 그럼 채팅창 올려다봐. 미드 미아 쳤나? 아 쳤네. 그럼 이제 정상 참작. 뭐야 미드미 안 쳤네? 그때 이제 바로 싸움 들어가는 거지. 네트가 미드일 수도 있거든요. 방어력 들고 할게요. 수업할 수도 있음. 카사딘이나 아칼리가 네트님 님 미드 가면 카사딘 팸? 이응 이응 개발음. 그럼 님 미드 가셈. 살짝 이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. 이랩인데 상대? 방타 싸움 이겼으면 할만했는데 아깝다. 근데 어차피 바텀 와서 안 됐을 듯? 상대 바텀이 봐준 상태여서. 라인 만들어놨으니까 이건 가도 되거든요? 끝났다. 봐요. 텔포 빠져서 미드 그냥 끝났는데 이거? 미드 그냥 끝났다. 텔포까지 쓰고 죽어서. 이제 저만의 게임을 하면 됩니다. 아카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이제 못 말리거든요. 반반 싸움 하면 될 듯. 지금부터 안 좋네 이거는. 라인이나 밀게요 이거는. 아카리도 내려갔네. 오 4드론 아칼리야? 게임 끝났는데 그냥? 아니 아칼리야 너 뭐니? 브론즈요? 너 이제 파밍 돼? 아칼리야? 너 이거 뭐 어떻게 하게? 라인전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한 거야? 근데 이거 엘베스가 좀 풀어주러 올 수도 있거든요? 엘베스만 좀 조심합시다. 잡으러 갔네? 이거는 집 안 갈 텐데 아칼리도. 잡을 만한데? 좋습니다. 안 줘. 가비. 끝난 것 같네요 게임이. 공이 쓸 거거든요. 아 이게 안 죽어? 오케이. 공이 안 맞아가지고 한 턴에 안 죽었네. 뭐야 끝났네. 재미없게 끝났는데 이거는. 수고하셨습니다. 님들 저 눈이 잘 안 보여요. 어독함 돌려가지고. 뭐 나 라인전 큰일 난 거 아니야? 라인전 뿐만이 아니라 게임도? 1팩 현황을 할까? 1팩 현황 어때?
감전 터진다. 오케이. 이런 거 그냥 버려요. 버려. 이것도 그냥 버려. 이산더라도 이제 나름대로 라인전이 엄청 뭐 약하진 않거든요. 저게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바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분위기가 썩 좋지 않네. 더블킬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기 미친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 바텀에서 오데스가 나와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? 바비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쉬운 거지 뭐. 헬포각을 봅시다 이거는. 가자. 봐줘야겠는데 이거는? 좋습니다. 아 펠리오스가 제압골드 먹은 건 좀 의미 있는데? 이거는 괜찮은데요 그래도? 대신 안 보이는데? 근데 어쩌라고. 안 왔겠지 뭐. 대견 한번 낭낭하게 끌면. 아 저기 안 끌려? 아깝다. 좀 침착하게 하지. 나도 있었는데. 전령 푸는구나. 안되겠다 그죠? 아이고 왜 또 솔킬 당했어 얘들아. 레오나는 여기 있었는데. 마우카이 오고 있긴 한데. 스태틱 케이틀이 있는데?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죽을 뻔했네. 그런 거 좋아요. 아비. 죽지 말아줘. 죽었구나. 저기 미친할 때도 있습니다. 죽겠다 이거. 으치. 오케이. 나쁘지 않아? 제압되었습니다. 오 제압골드 하나 둘 따라갑니다. 그래도 이거는 내가 못 지키겠는데? 헬포는 있어. 그냥 가는 중. 아 헤르메스 가자. 그래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안되겠다. 카밀이 어떻게 녹았는지 못 봤네. 카밀 뭐 체력이 없었나 원래? 카밀 왜 죽어 있었지? 도착했는데. 리신 안 보이거든요. 이거 리신 봐주고 있는 거 아니야? 근데 너 마나 없잖아. 포탑이 파괴되었어. 어쩔 건데? 가버려? 이거 뒤로 가면 나 리신만 하면 죽긴 해. 그냥 빠질래. 에이스요. 아유 가셨네. 그래요. 전멸로 한 턴 버티긴 했는데. 아이고. 네. 어쩜 좋니? 위로 가고 있긴 해. 이쪽으로. 좋아요 이런 거. 굿. 뭔데? 이런 거 좋아. 이게 살아? 야 이거 안 되겠다. 악. 야 이거 캐틀이 너무 센데? 근데 잘하기도 했다 캐틀이 방금.
돈은 근데 많이 벌었는데요? 나 2,000원 벌었는데? 해틀도 뭐 많이 벌었지만 우리는 제약 골드가 있잖아. 나쁘지 않아. 발 크긴 했는데 이게 상대 더 달큰 사람이 있어가지고. 맞을게요. 이거 시야가 너무 없거든요. 디산드라 방금 무빙이 뭔가 끌어들이는 움직임이었음. 뭔가 불안하다. 들어가자마자 그냥 리신 나오면서 디산드라 궁 쓰면서 바로 녹아버리는 그런 상상해버림. 안 가도 되겠다 이거. 잡았지? 오케이. 나이스. 이건 한번 밀어볼까요 이제? 왜 탑을 아무도 막으러 가지 않는 걸까? 이거 정말 수상한데? 아니었고요. 아 있네. 막으러 갔네. 성장은 잘 되고 있는데? 무리한 한타 모노협 그냥 파밍하자. 용에서 하는 게 베스트일 듯. 우리 마오카이니까. 아트가 극딜이라 때리면 좀 많이 닳거든요. 아트도 저 무시 못해요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뭐야? 아니 바보야 트록스? 너 뭐하니? 너 극딜이잖아. 요즘 아트가 탱을 안 가가지고 되게 잘 녹아요. 오케이 16 반중. 에오나 던졌는데? 가고 있어요. 와 나이스. 좋습니다. 힐날 뻔. 나 근데 체력이 없는데? 난 여기까지야. 오케이. 나이스. 아 근데 헤르메스 잘 갔다 진짜로. 헤르메스 하니까 바로 풀리네. 이상궁이 방이남에 헤르메스 찍으니까 진짜 바로 풀려. 어어? 이산드라님 뭐 살짝 무리가 아닐까요? 어째서 여기까지 나오신거죠? 죽고 싶나? 간에 죽고 싶은건가? 브라우 카사딘 잘 커서 화나지? 라인전 분명 안 진 것 같은데 어느새 잘 커서 화가 막 나지? 어? 어? 아니 왜 찬물이... 가줘야 되는데 이거는? 각오는 있는데... 제가? 저는 빠질게요. 몬템 가죠 여기서? 벤치 가야 되나?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. 포탑을 파괴했습니다.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. 아 이게 누구? 에바. 이산 노궁이야 일단. 나쁘지 않다. 오케이. 욕 먹으면 될 듯, 여기서? 은빛 여명이라도 가야 되나, 이거? 그냥 딜로 가? 방금은 솔직히 저 혼자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, 손을 떴다 쳐도, 한 번 더 쓰고 팔고 딴 템 가죠? 뭔가 존야는 가기가 싫어, 캐틀이라. 먹을게. 어? 내가 먹을게. 너한테 너무 과분하다 블루는. 맡았다가 나중에 줄게. 맡아놨다가. 아 이거 가야되나 진짜로?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. 1템을 가자. 그불? 오케이 그불. 아예 극딜로 가. 사이드 나 못 맞긴 해 상대방. 안 물리면 돼 안 물리면 돼. 미드로 오겠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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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 갈게.
적재계를 파괴했습니다. 이거 관둥. 가버려. 어? 아. 오케이. 네이스. 네, 아 좋았습니다. 이걸 이기네요. 좋았다, 그죠? 못. 아니 아펠리오스야. 불츠는 GG를 쳤잖아. 왜 다 이긴 마당에 그러는 거니? 아, 수고했습니다. 캐리. 카밀이 미드 양보해줬으니까 유쾌한 팀워크. 다이아 원. 카밀 확인. 마오카이 확인. 블리치 크랭크 확인. 아우 숟가락 시치. 너 내 그럴 줄 알았지. 욕설. 너 욕 한번 하지 않았을까? 나 차나 했을 때. 아 네 좋았습니다. 보고요.